하도낙서 수를 통해서 이 하도낙서 수를 통해서 한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도는 1, 6, 2, 7, 3, 8, 4, 9, 50에서 이것은 5가 행하는 이치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5행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낙서는 뭐예요? 2, 9, 4, 7, 5, 3, 6, 1, 8을 통해서 1, 9, 9, 9, 1, 태양, 8, 2, 태음, 3, 7, 소양, 4, 6, 8, 2, 소음이네요. 그죠? 4, 6, 태음에서 사상의 이치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도와 낙서는 1부터 10까지 수의 이치를 가지고 한자를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여기 적었는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저 구체적인 더 사례를 한번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걸 적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이제 61세가 되면 뭐라고 불러요? 환갑하잖아요. 환갑은 이렇게 쓰거든요. 돌아온다 해서 환갑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돌아올 환에다가 갑이 돌아왔다. 그래서 61세 되면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썼어요. 예? 해갑 말고. 물론 해갑이라도 쓰죠. 돌해자에서 해갑이라도 쓰죠. 이건 환갑이에요. 환갑을 쓰는데 우리가 화갑이라고도 씁니다. 화갑이라고 쓰죠. 그거 봐요. 글자를 보세요. 화갑은 60, 이게 61살이잖아요. 봐요. 10, 20, 30, 40, 50, 60, 한 이렇게 해서 화갑이라고 이렇게 써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써왔습니다. 이게 빛날 화자인데 물론 이 갑의 돌아온 것을 축하드린다, 빛나게 하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수의 이치를 따라 이렇게 썼던 거예요. 맞죠? 그죠? 물론 우리가 60이 넘어가면서는 칠순, 당연히 칠순을 이렇게 썼죠. 칠하고 열순자, 칠순 이렇게 숫자로서 나타낸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 팔순도 같이 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88세를 뭐라 그래요? 88세 잔치를 뭐라 그래요? 미수라고 하죠? 예, 미자, 무슨 미자 써요? 미수는 이렇게 쓰죠? 예. 미수는 이렇게 씁니다. 예, 예, 그렇죠. 이제 보이시죠? 이제 보이죠? 봐요. 8, 10, 8. 이래서 미수를 이렇게 씁니다. 미수연. 88세. 어른들. 지금은 88세도 많으신데. 물론, 쌀이라는, 우리 쌀을 밑자를 써놓고도 이게 쌀은 88번 손이 간다라고도 하죠. 맞죠? 그만큼 이 농사에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미수연이에요. 그 다음에, 99살을 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99세를? 백수. 어떤 백자를 쓸까요? 일백백자요? 예. 백수 요거는 99살이에요. 뭐요? 일백백자에서 한 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백수를 이렇게 씁니다. 흰백자. 흰백자를 쓰고 해서 백수라고 해요. 물론 백살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백살은 흰백자 쓰는 거, 일백백자 지쳐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상수라 그래요. 상수.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최고의 위의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듯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나이 숫자들을 한자로 이렇게 표상했어요. 화갑이라든지 칠순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 그죠? 쌀밑자라든지 흰백자라든지 일백백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를 가지고 수의 그 한자의 한자의 모습을 수로 헤아려 가지고 우리가 써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있는 써온 게 아니라 근본을 보면은 바로 이 하도낙서의 원리에 따라 하도낙서의 이치에 따라 썼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도낙서의 수에 따라 글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 이런 그대로
하늘 천자 있잖아요. 하늘 천 이게 하나예요. 밑에 거는 근대자예요. 그 다음에 끝말자도 한일자 들어가죠. 아침 단자도 한일자 들어가죠. 일상자도 한일, 아래하자도 한일. 바로 일태극의 원리, 하나의 이치들을 나타내는 개념들이죠. 아까 두이자 개념은 했죠. 음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석삼자, 임금왕자, 봄춘자 여기 세 명 보여요? 석삼자. 물론 삼이란 건 삼팔목으로서 만물의 시생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천지인 삼재의 이치도 있고, 그 수로 이치로서. 그 다음에 풀을 청자, 여기도 보이죠? 클태자, 여기도 석삼자가 들어있죠. 이게 삼의 이치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선 육자. 사자하고 오자는 앞에 사상우행에서 했죠. 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선 육자. 이것은 바로 여선 육자는, 돼지머리 두 자에다가 여덟 팔 자인데, 여선 육자는 사길 교자, 학교 교자, 효과 효자, 이런 것들, 이게 다 여선 육자가 보이죠? 음양을 합덕한다는 의미가 있죠. 여선 육자는. 육의 속에는 음양이 합덕되어 있는 거죠. 최후 용육의 이치에 따라. 그래서 사기는 것도 음양 합덕하는 거고, 학교에도 뭐하러 온다? 공부하러 해서 음양 합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에 있는 것도 그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칠자인데, 일곱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를, 아까 요건 옆에 있는 요거는 세 글자인데요. 이게 지금 만물의 작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아까 6이라는 숫자는 음양이 합덕된, 하나가 된 이치라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밖으로 막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끊을 절자. 끊는 것도 뭐 작용이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절자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모자 속에도 여기 여덟 칠자가 들어있어요. 아주 살아난 동물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덟 팔자. 요거는 그대로 팔이란 건 이렇게 옆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것도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음양이 툭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팔계라는 것도 건곤, 진손, 감리, 간태도 하늘이 팔계를 통해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글자를 보면요. 나눌 분자, 골자이 곡자, 여기 있는 거죠. 공변될 공자, 여덟 사람이 모여있는 게 공변된 거고, 겸할 겸자, 여덟 개를 겸하는 거예요. 집당자, 집당자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안 보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말한 거예요. 요거요. 요거. 팔이 모일 때 이렇게 모여요. 재밌죠? 이거는 갈라지는 작용이라면 요건 팔이 하나로 모이는 작용이에요. 그 이치가 바로 요게 집으로 모이는 거죠. 마땅할 당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아홉 구자도 이 삐친 별하고 세 글자가 모인 거라고 볼 수 있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심 용구 작용은 작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합덕은 여선 육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죠? 구는 합덕되는 수가 아니에요. 연구하는 거, 빛날 국자,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이 지금, 하늘이 작용이에요. 이 7, 8은 어떻게 보면은 땅에서의 작용 원리라면 구는 하늘의 작용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 아홉 국자, 빛날 국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요? 열십자가 나오잖아요. 열십자가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한자 보면 다 열십자가 되어 있죠. 땅과 하늘이라고도 볼 수 있죠. 땅과 하늘이 천인데, 흑토자, 여기 열십자 들어있잖아요. 그죠? 11. 선비사자, 10과 1. 땅은 1이 큰 거고, 선비는 하늘이 큰 거죠. 이 뜻은 뭐예요? 흑이라는 건 공간 세계라면, 선비라는 건 형이상의 세계를 묻는 거죠. 풀철자. 풀철자도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열십자예요. 그 다음에 지탱할 지자. 뭐요? 하나님이 십을 잡고 있는 게 지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목자. 중요하죠. 나무목자. 18이에요. 아까 미수연할 때 봤잖아요. 그 다음에 개요효자. 소우자도 여기 열십자 보여요? 밑에 열십자 보이죠? 구슬옥자도 열십자 들었고, 밧전도 네모에다가 열십자 들어있죠. 내 마음에 밧이 들어있죠. 불초자. 요거, 다행행자. 우리가 다행히 살아가는데, 다행행자. 여기 쓰드릴게요. 여기 열십자 보이죠? 그 다음에 언덕구자, 밭길혁자.
아까 하갑 할 때 10, 10자, 그 다음에 우물 정자도 10, 20이, 우물 정자가 20 들어있어요. 근데 요 20이, 10이, 요 10이 근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나눠지죠. 우물 정자를 이렇게 쓰면은 10인데 아홉 칸으로 나눠져요. 이건 뭐냐, 바로 채심용구의 정전제가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정전제는, 맹자가 말한 정전제는요, 땅을 나누는 게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쓰라는 거예요, 정전제가. 예꽃자, 요행행자, 그죠? 이거 매월신자네요, 잘못 말했네요. 요행행자. 그 다음에 고들직자, 열십자, 아내, 처, 큰덕,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러한 개념들 속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열십자가 들어있죠. 제가 열십자를 조금 몇 개 풀어볼게요. 여기 금방 읽은 건데요. 읽은 것 중에 다행행자를 보여요. 다행행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것도 10이고 이것도 10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글자는 이거는 1이에요. 1에다가 요거 글자예요. 뭐요? 설립자예요. 그 다음에 열십자예요. 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행, 행자, 요행이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다행, 행자, 요행, 행자가 글자 속에 인간의 실존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땅과 하늘 사이에 그냥 서 있는 거죠, 우리는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물정자 썼잖아요. 봐요. 우물정자를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원래 글자는, 원래가 아니라 뜻은 10, 20, 여기 10, 여기 10이 되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2, 9, 4, 7, 5, 3, 6, 1, 8을 넣으면은 낙서의 원리가 되면서 문항팔계도가 원리가 되면서 부궁도 원리가 돼가지고 이 우물정자 속에 뭐다? 하늘의 이치가 다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우물물을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하늘의 진리를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첫자 봐요. 손으로 10을 꽉 잡고 있는 여자다. 이런 뜻으로 안에 첫자를 넣는 거예요.